오후에서 뭐 배웠어요? 어떤지 물어보고 어떻다 또는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그 물체가 한 개인 것 같아요.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예, 왜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아, 묻는 말이면 여러 개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길이는 뭐예요? long 어떻게 써요? G. 오케이, 선생님이 자민이가 그림 그린다. 글자가 아니고 그림처럼 생각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오케이, RG는 무슨 RG입니까? NG가 응 소리 낸 건데요. 로 하고 응, 롱.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s it long의 뜻은 뭐예요? 그럼 그것은 길다는 뭐예요? It is long. It is long. 그럼 그것은 길지 않다. is not long. 있습니까? 롱 같은 거 스펠링을 벌써 틀리면 어떡합니까, 4학년이? 오케이. 자, 롱의 뜻이 뭐예요? 길, 응? 뭐예요? 롱의 뜻이 뭡니까? It is long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it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 그러면 is long은 무슨 뜻이에요? 길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긴이란 뜻이겠죠. 벌써 다 끝났어? 기다리시고요. 긴이란 뜻이죠. 긴 기차. 어떤 기차? 긴 기차. 어떤 다리? 긴 다리. 무슨 시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 할것 같아, 이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 동사 뒤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뭐 배우고 있어요? 비 동사 들어가는 경우죠. 그리고 이거 한 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 개에 대한 얘기예요. 한 개죠. 한 개. 뭘 보고 알아요? Yes. 얘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 그것.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 개일 때 it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들은 길다는 뭐예요? 뭐? Thi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매님, 맨날 아는 척만 하고 몰라요. 그것들은 길다. 이런 거 배웠나요? 응? 근데 왜 써먹지를 않나요? Day alone. Day. 여럿이죠? 여럿일 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day의 뜻은 뭐예요? 그것들. alone. 무슨 동사예요, 이거? 오케이. 근데 왜 이게 아니에요? day는 is랑 안 쓰고 are랑 쓰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긴 이는 뭐예요? They long. 그것들은 길지 않다는. They are not. 이런 거 배웠습니까? 그리고 not 어떻게 써요? not. 근데 왜 시험지엔 이걸 썼을까요? 응?
네트를 왜 써요? 낫을 써야지. 어? 이거하고 똑같아 보입니까? 응? 왜 it's net short를 썼냐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long이라고 물어봤어. Is it long? 그랬더니 어 그래 그건 짧지 않아. Yes, it is. Yes, it is. It's short. 이거 short 어떻게 써요? T. 오케이, 잘 썼죠? It's short 무슨 뜻이에요? 너 그건 짧지 않다 해야 되는데. It's short가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it's not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죠. is not 줄였으면 뭐예요? Isn't. 그렇죠, isn't죠. 됐습니까? Yes, it is. It's not short. 자, 그럼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뭘까요? Long. 그렇죠, yes, it is long, it is not short. 그래, 그거는 길다, 짧지 않다. 자, 그거 세 권이? new, 어떻게 써요? N-E-W. 그렇죠, new. 그럼 그것은 새 거다는 뭐예요? It's new.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는. It's not new. 이거 다 비동사 할때 했던 겁니다. new. Is it new? 오케이, 그럼 new의 뜻은 뭐예요? 새로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새거 아니고 오래됐어. No, it isn't. No, it isn't. 그럼? Okay,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New. No, it isn't new. It's old. new의 뜻은 뭐예요? 아, new의 뜻. 그럼 old의 뜻은 뭐예요? 너? No? 오케이, okay, 몇살 된?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래된, 낡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계속해서 No, it isn't new. It's old. No, it isn't. It's old. 계속해서 그것을 얇니? 이제 땐? 땐 어떻게 써요? T-H-I-N. 네. 땐은 무슨 뜻이에요? 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얇다는 뭐예요? It isn't thin. It is thin. 그것은 얇지 않다는 뭐예요? It 오케이. It is not은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고, is not thin. It's not. it's not thin 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어요? It isn't thin 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okay, is it thin? 하고 했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고 두꺼워. No, it isn't. No, it isn't. It's thick. thick 어떻게 써요? T-H-I-C-K. 그렇죠. 자, 지금 자민이 long을 log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낫을 넷이라고 썼고요. 그 외에는 전문보다 훨씬 잘했어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채비